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행동경제학 1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시에 한글 자막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가끔 직관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답이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직관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뇌 속에 존재하는 시스템 미리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더 쉬운 문제를 찾아 답변을 하고 그것을 원래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짐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불완전하더라도 적절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결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확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확률과 관련된 판단을 내립니다. 이는 분명하게 불가능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을 판단해야 하는 때가 오면 실제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판단해놓고 확률을 판단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역시 시스템 1의 대표적인 반응으로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더 쉬운 어린짐작 문제의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곧잘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겠습니까?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습니까? 요즘 삶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6개월 뒤에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재무 설계사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 여성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 쉽게 대답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과 거리가 한참 먼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게으른 시스템 2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 내 기분은 어떠한가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융 사기꾼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까요? 이 여성은 승리한 정치인처럼 생겼나요? 이러한 방식의 어린짐작은 원래의 문제가 어려울 때 더 간단한 문제로 바꿔치기해서 준비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치기한 문제에 대해 쉽게 내놓은 답변이 원래 복잡한 문제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습니까? 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라는 문제로 바꿔치기 한 뒤에 죽어가는 돌고래를 보면 느끼는 감정을 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시스템 1의 또 다른 능력은 강도 혹은 세기의 짝짓기가 동원됩니다. 감정과 기부금은 둘 다 세기 또는 크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고래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세기가 있고 그 세기에 어울리는 기부금 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머릿속에 떠오르는 액수, 그 액수가 바로 짝이 되는 액수입니다. 시스템 1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세기를 짝짓다 보면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는 쉬운 문제에 하나 이상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꿔치기와 바꿔친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 시스템 2는 어린짐작으로 나온 답을 곧잘 인정해줍니다. 물론 직관적 답을 거부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끌어들여 직관적 답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2는 게을러서 최소의 노력만을 투여하고 어린짐작한 답에 진위 여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막히는 법도 없고
힘들여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원래 복잡한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관적 답이 재빨리 터오른 탓에 표정 문제가 어려웠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인쇄된 그림에서 맨 오른쪽 사람이 맨 왼쪽 사람보다 더 큰가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이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떠오릅니다. 분명히 오른쪽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기를 재보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늠하는 상대적 크기는 막강한 착시효과에 좌우되는데 착시효과는 바꿔치기 과정을 깔끔하게 설명해줍니다. 위의 그림에서 세 사람이 놓인 복도는 원근법에 따라 그려져 깊이가 있는 평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체계는 자동적으로 이 그림을 종이에 인쇄된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사람을 왼쪽 사람보다 더 멀리 있고 더 큰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진짜 착시가 일어난 것이지 문제를 오해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인쇄된 그림의 크기를 묻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짐작과 연관된 편향은 종이에서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은 더 크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설문조사 중에 사용된 질문들입니다. 대상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실험의 진행자는 두 가지 대답에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트를 여러 번 했다고 말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대답의 상관관계는 거의 0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평가라고 했을 때 데이트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아닌 게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순서만 바꿔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 순서로 묻자 데이트 횟수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0.6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자명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꿔치기입니다. 예정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받자 감정 반응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데이트를 많이 한 학생은 삶에서 행복한 부분을 회상한 반면 데이트를 하지 않은 학생은 외로움과 퇴짜 맞은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데이트 질문이 상기시킨 감정은 일반적 행복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의 행복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 생각해야 했습니다. 반면 방금 데이트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이미 관련 질문의 답이 머릿속에 있어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답을 해야 할 문제를 이미 답을 한 문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데이트만이 아닙니다. 일반적 행복을 묻기 직전에 부모와의 관계나 금전적인 질문을 던져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행복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는 행복평가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그 일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감정 어린짐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내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떤 정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방사선 처리식품, 원자력, 문신, 오토바이 등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것의 이점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위험은 높고 이점은 무시할 정도라고 믿게 마련입니다. 물론 결론이 앞선다고 해서 사고가 꽉 막혔다거나 다른 어떤 정보나 그럴듯한 논리에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내 믿음과 감정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성이 낮다는 정보만 알려주고 이점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점을 바라보는 내 견해까지 바뀌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2가 시스템 1의 감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옹호하면서 강제 집행자가 아닌 승인자의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2는 주로 기존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정보를 찾을 뿐 그 믿음을 조사하겠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1이 고분고분한 시스템 2에 해법을 제시하는 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